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과 뭐 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면은 그녀와 할 때는 정말 뭐 에밀레 하는 것처럼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았어요. 에밀레 그런 거야. 방송용으로 좋고. 응. 신동 씨 보통 어떤 소리를 내시죠? 아! 진짜 목소리도 커요 이형태 씨. 네. 궁합천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궁합천사. 안녕하세요. 27 남자입니다. 지금 교제 중인 여친이 있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한데 심지어 마음씨까지. 아. 애기야 난데 벌써 다 왔어? 아 근데 어떡하지?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금 못 갈 것 같아. 오빠 저녁은? 굶고 일하면 안 되는데 초밥이라도 사다 줄까? 못 간다 그러는데 저를 걱정하는 거야. 이해해 주는구나. 기본이 이런 애입니다. 만난 지 5년째인데 아직도 너무 행복하게 따뜻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5년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살 위였던 그 누나는 지금 여친과 많이 달랐죠. 예. 20대 초반에 두 살 위. 모든 걸 다 알고 날 컨트롤해 준 여자. 5년째 못 잊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야, 난데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은. 야, 일이 나보다 중요해? 야, 됐어. 헤어져. 야, 꺼지라고. 꺼져. 야, 알았어. 꺼지면 되잖아. 뭐 밤에 얘기해. 끝나고 밤에 얘기하자고. 우린 정말 물어 뜯을 듯이 싸우겠지만 그날 밤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곤 했어요. 그렇게 좋아? 어젠 꺼지게 되더니? 꺼지다니. 난 자기뿐이야. 일로 와. 아우 또? 아 20대 초반이니까요. 아우 또다시? 이런 생마. 네 맞아요. 그때 만났던 그 누나는 성격은 정말 아주 사나운 강아지 그 자체였지만 뭐랄까. 네. 아시죠? 나의 스태미너를 자동으로 버프 걸어 뻥튀기 해주는 그런 여자. 완벽한 그 속궁합의 매치였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누나가 자꾸만 생각나요. 속궁합이 좋았던 여자친구 있는 법 없을까요? 아니면 속궁합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라도 사마천 허지웅님 도와주세요. 사마천 허지웅님. 좀 죄송하지만 생마 뭐예요? 생마. 생마는 영어로 좀 뭐 그 왜 스탈리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말마. 말 백마. 말 맞자. 어우, 야. 오케이. Again and again. 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왜 얘기하는 거야? 야, 왜 그래?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라이프 스타일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심지어 얘가 하는 일도 싫고, 말투도 싫고, 다 싫은데, 그거는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되게 못 잊게 되는 그런 사람 꼭 한 명씩 있더라.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 다른 뭐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과 뭐 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면은 그녀와 할 때는 정말 뭐 에밀레 하는 것처럼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았어요. 에밀레 그런 거야. 방송용으로 좋고. 정말 있고.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이제 생각은 나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자들 많이 만나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잠자리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사람이랑 맞는 거예요. 맞아. 진짜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정말.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질 않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한데 이거 이렇게 안 맞는 걸 감당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솔직히 그거 안 맞으면 그냥 친구죠. 재미 없으시잖아요. 아니 지금 사는 사람이랑 잘 재밌게 살면 되죠. 그렇게 따질 거면 그냥 남자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그 정도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자꾸 오늘. 되게 진짜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는 둘이 타고나가지고 이렇게 레고처럼 맞았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표현이 부족한 거야. 그렇지. 여자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대화를. 5년 정도 사귀었으면 정말 속속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성향이 그게 아니라 아직도 뭔가 재미가 없다는 뜻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같이 야동 보면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 사람마다 우스갯소리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 여자분이 표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면은 야동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슬쩍 뭐 이렇게 넣는다. USB를 이렇게 슬쩍 넣는다. 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 여자의 표현 능력을 봤으면 좋겠는 어떤 그런 종류로 장르로 골라가지고. 그러면은 오늘은 저기 뭐야
마녀 재판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이거 특집으로 한번. 진짜. 그리고 되게 깊게 갈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게 인생에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예. 닉네임. Undefined. 안녕하세요. 이제 만나기 시작한 20대 동갑 커플입니다. 연애 전 남친은 허지웅이었어요. 사귀기 전 모텔에 갔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덥지? 아, 벗으니까 또 춥네. 자기야, 나 추워. 잠깐만 올라올래? 아니야. 침대 편하게 네가 써. 난 바닥에 수건 깔면 돼. 잘 자요. 어, 뭐야? 저거 허지웅 말기 같은데 어? 사귀어도 될까? 하지만 교제를 시작하고 제가 잡은 고기가 되자 네. 남친은 돌변하더군요. 환상적인 스킨십으로 제 혼을 빼놨어요. 환상적인 스킨십은 뭘까요? 있죠. 그 있잖아요. 키스만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옷 단추가 풀려있는 시. 심지어 환상의 모텔까지 집 근처에 있답니다. 환상의 모텔은 어떤 모텔일까요? 무인 모텔, 무인 모텔. 수압 좋은 무인 모텔. 방마다 구조가 좀 다 다르고. 대마. 그죠? 테마? 대마 모텔. 대마.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대마 모텔. 다들 놀랐어. 대마 모텔. Sorry. 게다가 남친의 살살 녹는 스킨십 스킬까지. 퇴근 후 밤에 만나 술잔을 주고받다 보면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어머, 자기야. 사람들 보면 어떡해. 뭐 어때, 난 너밖에 안 보여. 가만히 있어. 까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까똑! 어디냐? 몇 시지? 저희의 장애물은 바로 남친 아버지의 카톡이에요. 어디냐, 언제 오냐. 그 한마디에 산통이 다 깨집니다. 어, 자기야, 진짜 그냥 들어갈 거야? 어, 진짜 나 오늘 레이스 입었는데? 레이스? 레이스? 모르겠다. 일로 와, 가자. 몇 번 이렇게 까똑을 무시하고 외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 어? 어, 자기 얼굴 왜 그래? 어머, 입술 다 터진 거 봐. 다리는 왜? 만지지 마. 약간만 늦어도 거의 맞아 죽을 뻔하고 엄청 무섭게 성이 내신대요. 저녁 11시가 퇴근인 그에 맞춰 대시를 해도 어김없이 12시면 그놈의 까똑! 어디냐? 자기 아빠 해외 출장 가셨다며 오늘은 괜찮은 거지? 시차 때문에 주무실 거야. 자기 일로 와. 못 참겠어. 자기야 몰라. 까똑! 어디냐? 진짜 짜증나겠다. 10분 후 네 방에서 사진 보내라. 야, 10분 후 네 방에서 사진 보내라? 그놈의 까똑. 부모님마다 뭐 스타일 다를 수 있는 거고 이해는 하지만 남친의 손길에 익숙해져 버린 저는 매일 밤 외로움에 베개를 안고 1시간 넘게 스킨십을 상상하며 잠 못 들곤 해요. 솔직히 조선시대도 아니고 다 큰 사내놈이 이 상황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전 심각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네요. 혹시 예전에 통금 있는 여자를 뭐 사귀어본 적은 있어요? 아니 그럼요. 어렸을 땐 있죠. 다 있죠. 통금이 10시인데 집이 분당 끝이야. 그때는 분당이 지금처럼 가까운 느낌의 동네가 아니었어요. 오리 무지개 마을 뒤에 재수할 때 가르쳐 주려고 상수하게 만든 친구군요. 아니죠. 제 잘못이죠. 2회 연속 수행 중이어서 8시 반이면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뭐야? 영화 보는 거예요. 5시에 만나도 뭐 한복 하면 출발 줄서야 돼요. 2002번 타려고. 2002번? 그래도 좋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바래다 주고 그 앞에 시간 잠깐 남으면 정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타고 돌아오는. 뭘 얘기를 해, 정작. 얼마나 순진했다고. 지금 방송용으로 알아서 순화해서 얘기한 거야. 아니라니까. 정자에서 진짜. 했대잖아, 정자에서. 그럼 뭐 난자에서 아니야. 정자에서 난자 안수 시켜갖고. 아유, 멋지다,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이건 약간 같이 못 있어서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너무 기대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남자는 매력이 떨어지죠. 저도 그 외동 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계속 옆에서 저 마마보이처럼 키워가지고 한국 오는 이유 또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좀 거리감 좀 생기려고. 집에 안 들어올 거면 제발 전화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3시든. 그것도 힘들었어요. 며칠 안 들어가고 전화 어떻게 살았길래. 생각해봐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엄니한테 전화해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냥 뭐 화장실 가면서 전화하면 되는데. 예. 엄마한테 전화해둔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얼마 전에 끝났는데 미드 중에 덱스터라고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선천적으로 연쇄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갖다가 다른 나쁜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쓰이게 하도록 꽤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드라마랑 드라마 미드. 그거랑 비슷하게 이 집안 혈통에 약간 그 성 감수성이 지나치게 예민한 집안인데 이 그래서 이 남자애를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면 진짜 큰 사고가 날 테니까. 그러니까 신동엽으로 태어난 아들을 목사님으로 만들어. 아니 저는 오히려 여자분이 좀 약간 좀 중독이 되지 않았나.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중독이란 수준은 어떻게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밖에서도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막 화장실 가서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저 워렌 비티 있잖아요, 배우. 워렌 비티가 되게 심각한 섹스중독이어가지고 치료를 되게 오랫동안 받았던 걸로. 돈도 많고 막 인기도 많고 그래서 섹스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아야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힘들었었다고 섹스 중독으로. 아유 뭐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서 막 계속 남 얘기로 돌려요. 그러니까 외부에는 사실 그때 어떤 약 문제로 감옥에 갔다 온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치료차. 귀 좀 봐. 아니야 진짜 그 생식기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삶의 철학이에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진짜 보수의 끝 을 달리던 분들이셨는데 아주 냉정한 톤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성인이고 이제 저는 아버지 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아버지 사랑하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지만 제 사생활의 영역은 존중해달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부모님 놀라시겠죠. 왜냐면 지금 그동안 그런 얘기를 안 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늦게 들어오면 때리고 막. 그리고 아버님 혹시 방송 보신다면 사연 들으셨지만 아들은 환상적인 스킨십 스킬의 소유자입니다. 아무리 막 일찍 들어와라, 내 통제하에 얘는 잘 온실 속의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온실 속의 짐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금 때문에 이제 낮술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낮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낮에 뭘? 네? 대신. 그때 대신 커플. 그때도 저렴하지 않아요?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아, 대실이 싸죠. 낮에? 예. 어떻게 알아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든 거예요. 낮에 더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더 저렴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남자친구, 아버님 다 이 마녀 상황을 보면은 예, 한 번에 뭐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한테 하는 멘트 괜찮았죠?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환상적인 스킬이었어요. 아버님 만나서 배우고 싶어요. 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 동엽이 형 딸은 어떤 아이로 클까 너무 궁금해. 그 제주에 다 받으면 진짜. 있잖아, 자기야 나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어. 뭔데? 우리 아버지가 신동엽이야. 가슴 있게 하니까 신 S이 있어. 여자애가 귀 귀가 빨개. 우리 딸이 그 책 중에서 왜라는 시리즈에서 왜 있어요. 왜 베스트셀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사춘기와 성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면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일곱 살인데 큰일 났다. 우리 얼마 전에 뭐 같이 놀러 갔는데 다섯 살짜리 쌍둥이 여동생들이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폭음 수술이 뭔지 알아? 일곱 살. 대단하다. 그러니까 권투를 할 아이인데 아버지가 무함하다 아니에요. 진짜 기대됩니다. 아니 저는 뭐. 똘똘해서 좋아요. 예. 좋다. 꼭 자, 말씀해주세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다음 사연은 닉네임 란마란마님이 보내주신 람마 오랜만에 란마 이브리님. 잘 안 씻던 더러운 전 남친과 헤어진 지 1년 미소년 스타일의 비누 향기가 나는 그를 만나 사귀게 됐어요. 눈이 뭐하러 전 남친은 뭐가 되는 거야? 아, 뭐 이유가 있겠죠. 여자 마음을 여자보다 더 잘 알고 얼마나 자상한지
기념일이 이렇게 많구나를 처음 알게 됐죠. 어? 오늘 또 무슨 날이었어?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뭐야, 지금 이게? 지문이 겨드랑이 딱 붙이고 손목 스냅만 화려하게 쓰며. 아,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는, 아, 이거는 벨로시 랩터잖아. 티렉스 뭐 이런 거잖아.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이거 뭐야? 아니, 홍석천 씨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제가 그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거. 자, 이거 첫 뽀뽀한 지 82일 된 기념 선물. 내가 직접 만든 알라비움 초코 세트야.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매달 제가 마법에 걸려 예민해질 때도. 자, 이건 고디부앙 초콜릿과 마카롱 세트야. 먹어. 한결 나갈 거야. 응? 비누 냄새. 뿐만 아니에요. 어? 어, 자기 뿌염 할 때 됐다. 뿌염. 거기 고속도로 뚫렸잖아. 그래, 어, 나중에 할게. 자기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난 내일 받고 있으면 되지. 마침 잘 됐다. 어, 이거 봐, 큐티클 올라왔어. 자기들이 봄이니까 스톤 하나 올리자. 무슨 말이야? 야, 솔직히. 큐티클은 뭐고 스톤은 뭐야? 이게 큐티클이야? 옆으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거야. 이게 큐티클이야, 이거? 그 끝에 뭐 이런 거. 하얀 거. 스톤은 큐빅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거. 계절 따라 염색에 네일 디자인까지 제안해주고 자기도 봤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인증샷도 참 좋아해요. 아, 어, 몰라보게 산뜻해. 인증샷 찍자, 인증샷. 어, 자기 난 됐어. 내가 찍어줄게.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아, 내일 인증샷. 네, 꼭 그렇게 걸그룹들 하듯 입을 아 벌리고 귀엽게 뭐 V를 하고 한쪽 발 꼭 듭니다. 한쪽 발을 든다고? 한쪽 발을 들어. 아, 이렇게 하는 거. 한쪽 발 드는 거. 처음엔 나한테 귀여운 척 하나 싶었는데 본 사진들 보니 하나같이 그러고 찍었더라고요. 미는 표정인가 봐요. 미는 표정. 혹시 게이 아니야? 싶으시죠? 어. 저도 처음엔 혹시나 싶었는데 하룻밤 보내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좋네. 하지만 중간중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남친은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기분 좋으면요. 이거 뭐야? 이팅힝힝 뭐야? 야, 얘 잘해봐. 야, 네가 해봐 그러면. 네가 해봐 임마. 야, 얘.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정의 순간인데. 아, 이게 또 절정의 순간. 어, 왜? 잠깐 있어봐요. 왜 나만 절정이야? 자기야 왜 그래? 거기도 흥분해서 해요. 아, 그렇네요. 어, 혼자 이렇게 도망가려고. 에이, 다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죠. 아, 진짜 리얼하게 해요. 자, 그러면 할게요. 자기야 왜 그래? 왜요? 왜요? 아니 왜? 마음대로 정해. 아니 저 부끄러워서 이렇게 벽 보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자기 왜 그래? 깜짝 놀라서 자기 왜 그래? 지금 뒤로 올려다 보셨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어깨 너머로 봤어. 아니 무슨 소리야? 뒤로 올려다. 아예 아니에요.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네. 네. 만족스러울수록 이렇게 무슨 방아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좋아해요. 아. 사실 남친을 본 제 친구들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커플 모임 때 보면 남자들 대화에 잘 안 껴요. 군대, 축구, 자동차 다 남친 시큰둥한 주제거든요. 근데 야, 근데 지선 씨는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아, 아니에요. 요즘 팔자주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비비크림이 자꾸 여기 껴요. 막 볼펜으로 긁어요, 그래서. 자,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잘 때 아이크림 바르죠? 그거 콩알 반만큼 남겨갖고 여기다 톡톡톡톡톡 쳐주면 진짜 한결 좋아집니다. 어머. 그리고 요즘 누가 비비 발라요. 요즘 대세는 CC 크림이에요. 한참을 메이크업이며 맛집, 스파 정보를 공유한 후 노래방에 갔죠. 근데 거기서도 친구들 남친들은 멋있는 18번 그 발라드류를 부르는데 제 남친은 여자, 그것도 고음역대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해요. 안전해라! 여자로! 나를 나오지 마! 아, 뭐! 어센나! 뭐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죠. 아미 마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어둠 속의 빛처럼! 나로. 잘한다. 여자들이 되게 신나. 뭐, 그럼
나쁜 거라고 이상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섬세한 남친이 조금씩 남자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막 설레고 케미 돋는 남친이 아니라 정말 편하고 절 이해해주는 좋은 여자친구. 베프 여자친구 같다는 거. 사실 요즘 잠자리도 막 땡기진 않아요. 속궁합은 문제 없지만 그 망아지 소리 때문에 거슬리고 저 나쁜 여자 같죠. 하지만 남친이 조금만 남자다웠으면 하는데 그 여린 마음 상처받을까 봐 걱정도 되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거 도요병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진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는데 아, 나 깜짝 놀랐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 알았어요. 자, 아니 글쎄요 뭐 남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면 못 만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게 단순히 아, 제 남친은 게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무마해버리긴 애매한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왜? LGBT AIQ라고 그러잖아요. 레즈비언, 그다음에 게이, 그다음에 바이, 트랜스, 그다음에 에이섹슈얼, 인터섹슈얼, 퀘스처너. 극소수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20년간 손가락끼리와 인간 성향에 대해서 연구하신 영국의 존 매닝 교수님의 재미있는 발표. 검지가 약지보다 길면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노출돼서 여성적이고요. 검지가 약지보다 짧으면 남성적이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죠. 남성적이잖아. 아, 그러니까 약지가? 아니, 약지가 검지. 검지보다 긴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남자잖아. 남성적. 약지가. 약지가 뭐가? 약지가 검지보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비슷한 건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도. 되게 길어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 근데 검지가 약간 더 긴 남자분들도 있어요. 석천형 봤더니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접고 다녀. 한마디 접고 다녀. 손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아니. 누가 제일 그나마 우리 MC들 중에서 제일 여성스러운 사람은 저는 아니 그냥... 다 여성성은 있죠. 전 노래 부를 때는 진짜 막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양성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둘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위냐의 문제라면 여기는 상남자 마초는 없죠.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확 발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사연에서 마카롱 얘기 나올 때 잠깐 울컥했었는데 홍대 앞에 유명한 마카롱 가게가 있대요. 근데 화이트데이 날 정말 그 남자들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한 100m 정도 줄을 서가지고 평균 1시간 10분 동안 거기 줄을 서가지고 그 집이 맛있구나 마카롱 두 개씩을 가져가는데 정말 그 광경을 상상하니까 고안을 추수하고 싶더라고요. 이럴 때 맞추죠. 이럴 때 이러고 싶은 거야 진짜. 이럴 땐 좀 이상해. 나는 그게 진짜 상남자라고 생각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게 내 여자친구가 원하니까 있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고차원적인 남성성이지 그러니까. 1차원적인 여성화된 남성성이지 그게 고차원적인 건 아니고 근데 허지웅 씨 얘기도 이해가 되고 성시경 씨 얘기도 이해가 되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맞춰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제 고안 걱정하고 있었어요. 너 나랑 같이 왁싱하기로 했잖아. 해야지. 아 왁싱하기로 했어요? 아는 친구 있잖아. 네. 내 고안? 아니 왜냐하면 맹장 수술할 때도 털을 깎는데 고안 추수하려면 확실히 미는 게 낫겠다. 이 남자분이 직접 요리를 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 어머 저 곰돌이 어떻게 할까? 근데 아니 파스타는 나도 하거든요. 그럼요, 저도 하는데. 네, 쿠키가 뭐예요, 저건? 군비예요? 쿠키 맨 아래 건 누구예요? 쇼크네 씨, 저 기다리고 있어요. 아래 건 실패.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아 여자친구를 위해서 해준 음식이야? 야 되게 좋은 사람이네. 근데 여자친구 뿌리염색하라고 나는 내일하고 기다리고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뿌리염색. 그냥 기다리던지 네? 뿌리염색. 여기 염색을 하면 검정색이 올라오잖아 밀고 그러면 색깔이 표현이 되니까 뿌리 여자들 모발에 뿌리부터 그 뿌리 염색 다시 하라고 한혜진 씨 인터뷰 봤는데 우리 나오는 뿌리 염색 안 난 사람 되게 싫다고. 자기는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뿌리 염색? 여자들은 되게 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염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저희 태어나서 처음 해본 염색. 저요? 뭐 방송 많이 나와서? 아니 너무 흰머리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핑크색도 한 적 있어요. 핑크색? 언제요? 약간, 그러니까 되게 센 건 아니고 약간. 언제? 20대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진짜? 염색하면은 좀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형이랑 안 맞아 내가 볼 때. 나랑 안 맞죠? 그치. 못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남자들도
머리 감으러 그냥 가는 사람들 많던데? 그냥 머리만 감으러? 안 돼. 진짜 샴푸를 잘하는 미용실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감겨주니까. 해장 샴푸. 진짜 손맛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샴푸 요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한번 같이 만나서 잠깐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형일지.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속궁합 이 그 사운드까지가 궁합 아닌가요? 꼭 그 소리가 거슬려서 관계가 안 땡기는 정도면 문제가 그 있는 거죠. 그 정도요? 어떤 소리지? 망아지가 무슨 소리래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신동엽 씨 보통 어떤 소리를 내시죠? 아 진짜 목소리도 커요 이 형 되게. 방구 소리도 으악! 아니 진짜로 속궁합이라 하면 그 전의 분위기와 그리고 뭐 서로의 취향, 어떤 그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쵸 뭐 어떤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위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액션씬을 영화에서 찍기 전에 합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속궁합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액션 영화에서 합을 미리 안 짜놓고 그냥 바로 슈팅을 들어가는데 합이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그렇지. 약속 안 하고 알아가지 않고. 근데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 이거는. 그럼요. 안녕하세요. 여대 다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안녕. 2살이 남친과 현재 200일째 연애 중이에요. 옆 학교 최대 오빠들이랑 꽈팅을 하는데 오빠가 꽈대라 자리를 주도하면서 리드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오빠를 찍은 제 동기들도 많았지만 제 특유의 눈웃음과 애교로 오빠를 쟁취했답니다. 오빠는 최대생이라서 그런지 체격도 건장하고 온몸이 다 근육으로 덮여있어요. 특히나 그 허벅지 근육 완전 말이에요 말. 힘 안 줘도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다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가려는 저를 확 끌어잡아서 한 손은 제 어깨를 콱 들어주고 한 손은 뒤통수를 잡고 박력있게 키스를 하는데 와 오빠 성격만큼이나 격하고 본능적인 그런 키스였어요. 키스마저도 상남자다운 모습에 확 빠져들었죠. 기대되는데 참느라 저도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 후 드디어 100일 기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오빠와의 첫날 밤 서로 격정적으로 키스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눈을 꼭 감고 그 순간을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뭘 아무것도 안 하길래 어? 왜 안 하고 있지? 싶어서 눈을 떴어요. 근데 오빠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잘못 봤나? 싶었는데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진짜 열심히. 남친 진짜 코도 크고 엉덩이며 허벅지며 다 튼실한데 그래서 되게 기대했었는데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오빠는 엄청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주 안달이 났어요. 욕구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저 볼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나요.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막상 본 게임은 공허하고 욕구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러닝타임은 길어서 전 그냥 지루하고 짜증만 나요. 더 심각한 건 자긴 진짜 평균 남자들보다 되게 오래 한다면서 다 평소 체력 관리한 덕분이라며 자아도취에 빠져있어요. 자기가 엄청 잘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말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론 하다 보면 스킬이 늘어 괜찮을 거라고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스킬은 늘어도 사이즈는 안 는다면서 헤어지라고 하는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실 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남자분도 이게 어떻게 본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아니 남자끼리는 뭐냐면 남자끼리는 서로 이렇게 확인할 일이 없거든요. 볼 일이 잘 없죠. 네, 왜? 그래서 하쳐. 아니야. 그 남자가 자기를 모른다고 우리가 규정짓기는 없는 게 자기가 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다른 쪽으로 운동을 하고 그런 경우가 수가 있어요. 많대요. 많아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네, 굉장히 몸을 많아요.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모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남자가 거울 보면은 다
그래 잘생기진 않아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 자기만 보니까 남자란 동물은 원래 이렇게 경험이 좀 쌓이거나 혹은 뭐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진짜 이 남자는 자기가 괜찮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 남자들끼리 항상 그래요 아 근데 섹스가 연애나 뭐 사랑의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너무 다 잘 맞으면 그거는 그냥 접어두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맞아요. 그런 관계를 핵노잼이라고 생각하는 박정은 씨는 저 아니요. 극혐. 아니 제가 극혐, 극혐. 여기서 극혐. 제가 큰 이유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이 남자랑 못 해먹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 여자분 때문이에요. 이 여자분은 분명히 너무 작아. 이게 뭐야? 넌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본인은 하지 않은 채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어라고 판단한다면 그 남자분이랑은 헤어지시는 게 차라리 맞을 정도로 여자분은 아니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저는 분위기를 엄숙하게 잡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지하게. 네. 자 유세윤이 남자친구예요. 아. 자 작다샘 칩시다. 어떻게 잘 고르셨어? 자 한번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나 되게 자신 아, 자신 있게. 아, 오늘도 죽였다, 그치? 이런 데 얘기할 수 있어? 전화기 제일 잘해. 어땠어?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뭐 좋지 않았어? 아까 좋아 보이던데? 솔직하게 나는... 아니야, 아니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알고 있어! 선수! 선수 치는 거야. 야, 알고 있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맛있는 데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 박종우 씨, 이거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 실제로 태아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손가락이 자랄 때 그 생식기도 같이 자란대요. 같은 세포군에서 성장을 한다는 의미라서 집게손가락 왜 밑으로 내려봐 사람을? 집게손가락이랑 그곳의 길이랑 비례한다. 집게손가락. 그러면은 저기 신동엽 씨 그게 제일 커요. 저 오빠, 친구는 손가락이 제일 워낙 커. 그 그냥. 자꾸 피는 거 봐. 스스로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피는 거 봐. 왜 미안하게 만들어 사람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굽혀서 네.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딱 여기가 자기 사이즈인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위 좀 줘봐. 끝까지. 그럼 유연할수록 큰 거예요. 와 나. 이만해. 자연스럽게 접어. 비슷하네. 자연스럽게 접어야 돼. 자연스럽게. 아, 오빠 너무 쭉 피셨잖아요. 자연스럽게. 나 팔뚝에 닿았어. 닿았어. 지랄라고 씨. 닿았어? 닿았어?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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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가. 우린 친구야. 야, 근데 무섭다. 정확해? 보통 대한민국의 남성 중에 외소증이라고 하나 굉장히 그 작은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음경을 확대를 하면 1cm, 2cm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근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들한테 1cm, 2cm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의학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2.5cm만 되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섹스란 서로가 서로를 달구는 시간부터가 섹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본인은 누워있으면서 아 사이즈 작아 이건 핵노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자신은 과연 이 관계에 얼마나 잘했느냐를 사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33살 직장인 남자고요. 여친은 저보다 10살 연하로 올해 23살 대학생입니다. 우와. 외모는 탤런트 김정화를 닮았는데 아담한 귀에 하얗고 애교도 많아서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2년 넘게 사귀면서 청소 문제로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여친 외모를 보면 집에 꽃향기가 날 것 같은데 가보면 제때 치우지 않아서 그런지 고양이 배설물 냄새가 나요. 일단 물건을 쓰면 그대로 놔둬요. 수건을 쓰면 줄줄 말아 던져놓고 샤워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하수구 쪽에 뭉쳐있어요. 오죽했으면 야 여기는 휴지가 증식을 하나봐 그랬다니까요. 도대체 이 많은 휴지들이 다 어디서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 쓰면 바로바로 치워하는 성격이고 여친은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루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청소에 대해 잔소리를 했더니 우린 다른 거라고 다름을 인정하자 그러네요.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 근데 문제는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성적 취향인데요. 일주일 만에 만나면 자기 안 보고 싶었냐고 거의 달려들어요. 요즘 여자들도 카톡으로 야한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나 봐요. 그걸 저한테 자꾸 보내주는데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제가 좀 숙맥이라 키스 잘 못하고 그냥 가벼운 입맞춤 정도가 좋거든요. 근데 여친은 애정 표현이나 횟수에서 그동안 불만이었나 봐요. 하루는 딴방 가서 막 주섬주섬 하더니 일본 메이드복을 입고 짜잔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유, 착해라. 인터넷에서 남자들은 이런 거에 뿅 간다는 얘기를 봤나 봐요. 여친이 메이드복 입고 눈앞에 선 순간 아 좋아해 하는데 그런데 상처받을까 봐 싫다고 말하진 않았는데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일본산은 안 좋아하고 서양산은 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솔직히 여자가 조금 부끄러워하고 빼는 스타일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자친구한테 솔직히 얘기할까도 고민했는데 지난번에 먼저 내가 이렇게 매일 적극적이니까 꼭 밝히는 여자 같다면서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상처받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저는 나이가 이제 꽉 차서 아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살게 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전 연애했을 때와 다르게 눈이 좀 그려집니다. 물론 맞춰서 다들 살아가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초혼인데 불같은 사랑으로 하는 결혼이 하고 싶은데 어쩌죠? 10살 어린 김정화 닮았다. 김정화. 눈썹이 짙은 고양이상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생겼잖아요, 이분이. 야, 우리 사연만 들으면 아까도 누구 닮았다는 여자가 여자친구 묘사하면서 그랬잖아. 진짜 우리나라 되게 살기 좋은 나라야. 박수진. 그러니까 박수진 씨 닮아. 코에 젊겠죠. 네. 아, 정확한데? 예리하다. 잘한다. 이 여기에 소개된 정도의 수준으로 더러운 사람이라면 같이 살 거 생각을 하고 있다? 절대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예,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어찌됐든. 저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 던져놓고 버리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그건 청소가 아니거든? 자기 집에 그렇게 해놓는 그쵸. 거는?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만나면 맞지가 않네. 아니, 진짜. 절대 같이 못 산다? 그럼요. 아, 근데 저도 되게 깔끔 떠는 스타일인데 저는 상대 남자가 똑같이 깔끔을 떨면 약간 그 모습을 보고 저를 거울처럼 봐서 그게 싫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좀 더럽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랑 앵국이랑 S처럼 딱 그게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던데. 한혜진 씨는 잘 안 치우잖아요. 저는 치울 때 괴로우니 어지르지 말자 주의거든요, 사실. 근데 혼자 살면 그거 다 내가 치워야 되니까. 혼자 살면 친구가 와서 막 과자 먹고 흘리면 얘기하면서 왜냐면 어차피 내가 다 치워야 되니까. 맞아. 아니 근데 그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은 아 남자친구 어지른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어차피 가고 나면 내 몫이니까 그게. 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보다 더 깨끗한 거예요. 남의 집에 와서 어지르는 거야. 그 배려의 문제다.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깨끗한 거야. 자기 차에서는 코딱지 안 버리는데 남의 차에서 얼마나 신경쓰인지 알아요. 이렇게 운전하는데 옛날에 그 후배였어, 후배. 파서 돌려? 하는데 이렇게 아니 여기다 붙이게 집이잖아. 아니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대놓고 버리진 않았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휴지를 갖고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만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차구나. 어느 순간 휴지도 없고 문도 안 열었는데 손이 되게 자유로워. 아, 어디 붙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짜증나. 그럼 나중에 고둥처럼 이렇게. 청소 외에 성적 취향에 있어서도 네, 남자가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키스를 안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것 같은데 그건 좀 이상하다. 더럽다 생각할 수 있는 청결에 대한 그냥 침이 왔다 갔다 키스가 왜 더럽지? 물론 뭐 막 하하하 웃는데 혓바닥에 백태가 다 박혀오는데 담배에 막 혓바닥을 끄고 막 근데 안 아파. 백태가 너무 컸어. 실제로 여자들이 이렇게 야한 동영상 같은 걸 공유해요? 요즘에는 그 카톡 단체창 있잖아요. 그 웬만한 기자 기사보다 더 빨리 와요. 그 영상이. 그거 어디 단체방인가요? 잘리기 전에 빨리 봐야 되는데 영상을. 맞아. 그거는 처음 올리는 사람 거를 계속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건가 보다. 무한 증식되듯이 똑같거든. 내가 본 메시지도 이거 곧 잘리니까 빨리 보세요. 그거를 돈 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돌리는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후기인가. 널리 이렇게 하리라. 어때 하는지 지금? 아 저는 톡을 안 해서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사실 볼 수는 없고요.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시죠 친구들한테. 빨리 좀 보내. 나만 맨날 늦게 봐.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오빠를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와서 이랬는데 짠! 했는데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정색을 하면 되게 무안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때 난 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척해 거짓말을 못해요. 아니 그건 허지용이라는 친구. 아니 아니 나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서로 그런 취향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정말 어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 입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난 이걸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자기 집을 어질러 가면서 요리를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아, 너무 예민해. 뭐 이렇게 예민하고 좀 더러우면 어떻고 뭐 이렇게 까지말다고 성시경은 이럴 것 같아. 메이드복 아니면 어떤 다른 유니폼 이렇게 입혀서 아무리 조악하더라도 아 예쁘다. 자 벗어. 그렇죠. 나는 사랑 알맹이가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아, 저 남자로서 솔직히 가끔 당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약간 서양권의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인 분들을 좋아하시고 좀 동양권의 남자들은 여자가 수줍어하고 이런 걸 조금 선호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서양 남자를 만나고 싶나요? 나는 왔다 갔다가 좋아요. 왔다 갔다. 너가 리드할 때도 있고 그쵸. 내가 리드할 때도 그래야지. 내가 항상 리드만 하고 항상 그쵸. 당하게만 하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비중을 남자 쪽에 두길 원하는 거죠. 남자 쪽에 두는 게 좋다라고 할 때 그 좋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보호받고 있다는 위압적인 신체 에너지로 한순간 나를 압도하는 그 느낌이 한순간 곧 사랑이라고 당해요?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호신술 같은 건가? 이렇게 상대한 번에 압도해서 그러니까 그 압도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도에 완전히 휩쓸리듯이 파도에 휩쓸리듯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섹시하게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막 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웃으는 거? 응. 머리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머리 훈난다. 왜 자꾸 먹으러 가? 뭐 웃긴다 뭐. 자 오늘 한 만에 제압 근데 좀 빼는 척하고 그런 연기를 해주면 좋아할 만한 뭐 이런 거를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요. 관계 초반에는 살짝 뭐 남자의 정복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더 잘할 줄 알더라도 좀 진도를 빼 아니 진도를 나가지 말고 진도 쭉 지금은 2년이나 사귄 뒤이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여자는 이 남자를 위해서 아 몰라 나 못해 하기 싫어 이렇게 그렇죠. 연기를 그렇죠. 하기 바란다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죠 드는 사람 입장에서.